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매실 액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테 하루에 보통 한 50명 정도가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부쩍 그 50명 중에서 한 2, 30명 정도가 매실 액기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상담을 하면 한 10분에서 뭐 길게 하면 한 30분까지 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한두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10명, 20명, 뭐 30명, 50명 이럴 때 버리고 나면 제한테는 이제 엄청난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결심을 했습니다. 매실 액기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또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매실 액기스 요즘 매실철입니다. 이제 매실이 되게 많이 나죠. 매실 좋은 거는 뭐 저보다 여러분 더 잘합니다. 그리고 매실이 우리 몸에 어디에 좋은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검색이나 아니면 뭐 구글 검색에서 매실 효능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면 뭐 엄청나게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매실이 신맛이 나죠. 신맛. 신맛은 우리가 간에 좋다 이렇게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을 드시게 되면 이제 뭐 간도 이제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간에 아무래도 무리가 가죠. 그래서 막 그런데도 조금 좋다 그러고 그리고 소화 안 되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이제 매실을 드시면 좀 좋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매실이 이제 뭐 향균 뭐 이런 작용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속이 좀 불편한 분들 이제 매실 액기스를 드시면 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제 매실의 효능 이래 가지고 보면 아마 한 하루 종일 읽어도 남을 정도로 많은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죠. 뭐 신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뭐 제가 알고 있는 이 상식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매실의 효능에 대해서 있다는 거. 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매실을 드실 때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만은 매실은 한철이죠. 이제 지금 나는 걸 갖다가 1년 내내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흔히 장아찌를 만들어도 되죠. 매실 장아찌. 그리고 매실 액기스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매실 식초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매실 술을 만들어도 되죠.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방금 뭐 장아찌, 액기스, 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제 특정한 농산물을 오랫동안 보관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소금에 절이든지 소금이 염이죠. 소금에 절이든지 아니면 술에 담가 놓든지 아니면 설탕에 담가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 설탕, 그다음에 술은 어떤 특정한 그 이제 식품이죠.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옛날에 그 여러분들 안동 강고동 아시죠? 안동이 내륙 지방입니다. 그리고 고등어는 바다에서 나죠. 그거를 안쪽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차가 있기 때문에 뭐 냉동 차 가지고 금방 가면 됩니다만은 옛날에는 갈 수가 없어 가지고 그 고등어에다가 소금을 뿌리죠.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사이에 이 고등어가 싹습니다. 그래서 안동 강고등어가 맛이 기가 차게 좋아버리죠. 그래서 그 소금, 염과 그게 이동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발효를 해가지고 약간 싸가서 굉장히 맛있는 강고등어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특정한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고 요즘 이제 액기스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거는 또 술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근데 오늘은 뭐 술은 뭐 이제 이렇게 술 그 사가지고 부으면 되는 거고 뭐 소금은 이 매실이 원래 그 새콤달콤한 그 맛으로 먹는데 매실에 소금을 부을 이유는 여러분들이 없죠. 그래서 설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매실 액기스 할 때 설탕을 1:1로 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실 10kg 같으면 설탕 10kg를 쓰죠. 10kg, 10kg 이걸 1:1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기술이 되게 좋아 이래가지고 매실 10kg에 설탕을 8kg를 씁니다. 이거를 이제 5:4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설탕 적게 쓰는 그걸 마치 기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매실 10kg에다가 설탕을 한 5kg 정도만 썼어요. 그럼 설탕을 적게 쓰면 매실이 어떻게 됩니까? 상해버리죠. 이렇게 설탕이 실제로 이제 매실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아까 소금과 같은 그런 보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매실 10kg, 설탕 10kg. 그러면 뒤에 이제 물이 좀 나와요. 그 물은 무슨 물입니까? 그렇죠. 설탕물입니다. 그걸 뭐 효소다. 그걸 액기스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제 만약에 효소다 그러면 효소는 미생물의 먹이 활동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물질들입니다. 그러면 매실 10kg에다가 이제 설탕 10kg를 넣으면 거기서 미생물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매실에도 물론 미생물이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물체, 살아있는 고기에는 다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실에 설탕을 10kg를 넣어버리면, 10kg의 매실에 설탕을 10kg를 넣어버리면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몸무게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이 쏙 빠져가지고 몸무게가 90.7kg입니다. 제가 과거 한 십몇 년 동안 100km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좀 많이 영상도 하고 또 발효 음식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좀 몸무게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몸무게 이제 90.7kg. 그럼 제하고 똑같은 양. 그러니까 제가 90.7kg, 그다음 설탕도 90.7kg를 이런 큰 통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담아 놓습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고 설탕을 거기 들어갑니다. 그럼 제 몸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수분이 다 빠져버리죠. 왜냐하면 그 삼투압의 농도에 가지고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매실 액기스에다가 설탕을 넣어버리면 뒤에 물이 나오는 게 액기스의 그 안에 이제 이 설탕의 농도에 의해 가지고 그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설탕을 1:1로 10kg에 10kg를 넣으면 나머지 그 설탕들 이제 빼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머지 그 이제 빼내고 남은 그 설탕들 그 설탕은 과연 그게 이렇게 그 효소로 다른 물질로 바뀔까요? 저는 그거는 좀 부정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다시 이제 당화시키고 이러려고 그러면 미생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설탕의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거기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믿겠으면 1:1로 담아가지고 그 액기스를 이만큼 떠가지고 현미경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주변에 뭐 요즘은 이제 연구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학 같은 데도 이제 연구소들이 많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요 안에 있는 그 액기스를 딱 떠가지고 그걸 좀 봐줘. 미생물을 한번 봐줘. 이래가 딱 보면 어쩌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좀 정신당한 애들이 어쩌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설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발효를 해보면 종자균을 넣어서 발효를 하게 되면 셀 수 없는 미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셀 수 없는 미생물들의 활동에 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효소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좋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발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매실 좋죠. 얼마나 좋은가는 인터넷을 보십시오. 거기에 오만한 거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그리고 그걸 여러분 1년 내내 드시려고 그러면 설탕을 사용해서 액기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설탕 1:1, 10kg, 10kg 그거는 설탕물에 가깝다. 설탕 많이 먹어가지고 몸에 좋지 않습니다. 설탕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막 적당한 거는 먹어야 되죠. 적당한 당분은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죠. 그건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안 좋다는 거.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매실 액기스에 설탕 많이 넣으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크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일단은 매실 여러분들이 10kg를 사십시오. 그걸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수분을 물기를 뺍니다. 흔한 소쿠리 같은 거. 아, 소쿠리를 일본 말이죠. 이런 데다가 씻어가지고 탁 하루 정도 놔두면 물기가 다 빠집니다. 그러면 그걸 큰 병에다가 뒤에 있죠. 그 병에다가 그걸 담습니다. 자, 어떻게 담냐? 설탕 이제 매실이 10kg 같으면 설탕은 4kg만 하면 충분합니다. 10kg 같으면 4kg, 그러니까 40%죠. 40%만 하면 충분합니다. 50%를 해도 상하는데 어떻게 40%를 하면 충분하다고 말을 하느냐. 그럼 상하면 네가 책임질래?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물어볼 수가 있죠. 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설탕 4kg에 미생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발효 미생물. 왜냐하면
이제 매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요즘 이제 세상이 공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매실에 좋은 미생물들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농약 한번 뿌리면 이거 뭐 게임 끝나는 거죠. 그리고 농약 안 뿌리다 그래도 뭐 저 옆집에서 농약 뿌리고 나면 일로 다 날라옵니다. 그래서 매실에 좋은 미생물들, 건강한 미생물들이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걔들이 풍부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뭐 시장에서 사고 마트에서 사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풍부하지 않다 이렇게 그냥 여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씻고 수분을 빼고 난 뒤에 설탕 4kg를 옆에 놔둬요. 거기다가 발효 미생물 자 이거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발효 미생물 요 이제 유인균은 좀 쌉니다. 요거는 뭐 100g에 이제 한 6만 원이밖에 안 하는데 좀 더 비싼 거는 이제 유원 플러스균. 요거는 저거보다는 한 3배 정도 가격이 더 비쌉니다. 요거는 이제 발효 미생물들을 그 설탕 4kg에다가 넣습니다. 얼마만큼? 자, 매실이 10kg죠. 그다음에 설탕이 4kg죠. 그럼 두 개 합해 가지고 14kg가 아니고 14g만 넣습니다. 자, 14g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이제 조그만한 스푼이 있습니다. 요는 조그만한 1g짜리 스푼이 있어요. 요 스푼 14스푼이에요. 14g 같으면 14g만 넣으면 돼요. 많이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건강하고 실한 발효 종자균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 안에서 발효를 합니다. 근데 설탕 40% 가지고 될까? 혹시나 상하면 어때? 설탕 많이 넣으면 얘들이 일을 안 합니다. 얘들이 물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설탕 4kg만 하면 충분합니다. 40%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상하다. 보통 이제 발효할 때, 20브릭스. 그러니까 한 2kg 정도만 넣어야 되는데, 왜 매실 10kg에다가 4kg를 넣으라 하느냐? 매실에서 액기스,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면, 설탕 농도가 처음에는 이제 40%였지만, 그 농도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발효하기 좋은, 20브릭스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율대로 하면 충분하다는 걸, 일단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발효 미생물, 이걸 전체 무게를 잡는 거죠. 전체 무게가 매실 무게, 설탕 무게 합해 가지고 14kg 같으면 1kg에 1g. 요거 가지고 14스푼 조금만 넣는 거죠. 조금만 넣으면 돼요. 예, 조금만 딱 넣어 버리면 그렇게 이제 설탕하고 섞어 버리는 거죠. 섞어 버리고 밑에다가 설탕 조금 깔고 매실 깔고 설탕 깔고 매실 깔고 설탕 깔고 매실 깔고 요렇게 딱 해 가지고 맨 위에다가 설탕 남은 거 싹 덮어 놓고 딱 해 놓으면 뚜껑 딱 닫아 놓으면 막 뚜껑 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유인균들 아니면 유원 플러스균들 이 균들이 대부분 다 공기를 싫어하는 형기성 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뚜껑을 열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좀 이렇게 약간 온도가 따뜻한데 여러분 집안에서 제일 따뜻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자, 그대로 놔두면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액기스들이 생겨요. 한 두 달 정도 있으면 좀 더 많이 생깁니다. 석 달 정도 놔두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호에 따라 드시면 돼요. 나는 조금 칼칼하고 새콤한 걸 먹고 싶다. 한 달 있다가 그 액기스 덜 내가지고 드시면 돼요. 그리고 난 좀 더 진하고 건강한 걸 먹고 싶다. 두 달 있다가 덜 내가 드시면 돼요. 나는 막 아예 왕창 우라가지고 먹고 싶다. 석 달 있다가 그거 액기스 덜 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뭐 덜 내가 드시는 방법은 이제 액기스를 옆에 이제 다른 큰 그릇에 이렇게 담는 거죠. 그러면 안에 있는 매실대로 이제 그대로 남습니다. 남고 이제 액기스만 싹 뽑아가지고 그놈을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을 때 아니면 반찬 만들 때 음료로 조금 드시면 돼요. 되게 맛이 상큼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설탕 40%만 사용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발효가 잘 되고 좋은 이유는 아까 뭡니까? 발효 종자균. 예, 발효 종자균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부패균들이나 이런 균들이 옆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발효 종자균들의 활동에 해가지고 매실이 훨씬 더 탱실탱실해지고 또 이렇게 발효가 더 잘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액기스 여러분들 뺐죠? 빼가지고 그거는 여러분 드시면 되고 나머지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재탕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걸 여러분들이 문들어가지고 이제 장아찌를 만들었대요. 장아찌. 장아찌를 만들면 이게 또 무지 맛있습니다. 아까 균들이 들어갔죠. 이미 균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장아찌들이 계속 아삭아삭한 게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추장 장아찌를 만들어도 되고 뭐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 가지고 그 매실 액기스를 장아찌를 만들어 갖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조금 조금씩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씨앗은 버려야 되죠. 그 안에 씨는 그거는 저만큼 딱딱하고 커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씨는 버려버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손으로 문개게 되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액기스를 만들어가지고 드시게 되면 매실 10kg 가지고 액기스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음료로 1년 내내 드실 수 있고 그리고 매실 그가 장아찌를 만들어가 또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실 액기스 만들 때 발효 정자균을 왜 사용해야 되는가? 설탕 농도가 높으면 미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설탕 농도를 낮춰버리면 그쪽에 매실에 있는 미생물 가지고는 전체를 발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부패합니다. 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미생물을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저희들 걸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지만 이제 우리 거는 좀 가격이 비쌉니다. 뭐 좋으니까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비싸니까 꼭 우리 걸 쓰라 뭐라 이렇게 이제 제 입으로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에 이쪽인가 이제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담당 강사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전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유인균은 어디서 사냐? 그 강사 선생님한테 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꼭 그 액기스만 만드는 게 아니고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 날 또 치즈가 됩니다. 그리고 콩에 넣으면 그 다음 날 또 청국장이 돼요. 그리고 다른 장아찌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100g짜리 하나 사가지고 장아찌 만들고 우유에다가 넣어가지고 요구르트 만들고 청국장 만들고 그다음에 식초 만들고 오만갈 때만 그 다 만들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양은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제 생각으로 비싸다고 생각 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비싸다고 저도 해가지고 제가 뭐 굳이 사라 마라 이런 말은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매실 액기스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뭐 만족했나요? 자, 더 궁금한 거는 문자를 주십시오. 문자를 주든지 뭐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강사 선생님을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그 의문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